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어. 섬유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일을 너무 과일을 너무 많이 잡숴도 안 좋대야. 섬유당이 당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은 선생님 섬유당이 있으니까 이게 수업. 빨리 섬유당도 당이네. 이제 어서 오십사잉. 네.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고사 담아라 고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 그렇죠. 그렇게 이 저기 억양이나 그런 모든 말붙임새나 이런 거를 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소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가 조를 내갖고 대사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뒤 춤 잔 오신 이거 중물이에요 시작 춤 잔 오신 도련님이 시작 도련 변으로 나가면서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이 없지만은 울음을 이 없지만은 울음을 이 없지만은 울음을 없지만은 없지만은 울음을 이 없지만은 울음을 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일을 춘향과 생각하니 생각하니 어니 멍멍 어니 멍멍 어니 멍멍 말아요. 그렇게 천박한 감성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극적이고 저기한 거기 때문에 그 이면에 안 맞으면 안 돼요. 함부로 징징거리면 안 돼. 춤 잔 오신 시작 춤 잔 오신 도련님이 도련
하면서 대원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이 없지만은 울음을 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일을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생각하니 그렇죠. 소산한다 간장에서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하서러니 저를 다리오 가져오니 저를 다리오 가져오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져오니 당도 흔히
합니다. 점잔으신. 점잔으신으로 하지 말고 원래는 점잔으신이 문법적으로 맞아. 근데 우리 전라도는 점잔허다구리에. 이게 우리 전라도 말로 했어요. 우리 이거 서편제는 전라도잖아. 특히나 보성. 그러니까 점잔허다 그러지. 점잔으신. 원래는 점잔으신이야.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문법 같은 거 많이 파괴돼야 그쪽으로 해. 그 파괴된 것으로 했어. 전라도 이게 보성 소리잖아. 근데 우리 마음대로 점잔으신 하지 말고 점잔허신 이러란 말이야. 전라도 사투리로. 점잔으신 시작. 점잔으신. 너무 잘한다. 도련 이밋. 도련 이밋. 그렇죠.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구름을 이 없지만은 구름을 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럴 춘향과 이별을 이럴 생각거니 좋아요. 아니 먹먹 아니 먹먹 흉중이게 답답해요. 많이 좋아졌어. 흉중이게 답답해요. 흉중이 답답해요. 하염없는 설음이 하염없는 설음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두고 갈까 두고 갈까 그러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그렇지 하서러니 울어볼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그렇지 저를 다려가자 허니 저를 부모님이 꾸중이여 부모님이 꾸중이여 자 이런데 음을 잘 살려 부모님이 꾸중이여 부모님이 꾸중이여 이 아니야 이렇게 이요 이거 아니야 이 음이 아니라 더 한 음이 더 떠야 돼 부모님이 꾸중이요 이건 엄한 성음 부모님이 꾸중을 하는데 슬프게 허겄어 너희놈의 새끼 어? 이런다고 사또가 내 집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조판서가 되어갖고 내 집으로 올라가시는 양반 중에 상 양반이 저기 사는 서울 삼청동 사는 그런 양반인데 징징대면서 허겄어 이거 어디서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지엄어지, 지엄어다고. 그러니까 여긴 슬픈 게 아니야. 슬픈 게 아니라 엄하지. 그러니까 저 봐봐. 철을 타려 가자 언니. 봄혼 철을 타려 가자 언니. 그러니까 거기 서름 쪽 아니야. 시작. 철을 타려 가자 언니. 그렇지요. 거기 떠요.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음을 분명하게 지켜줘. 철을 타려 가자 언니. 시작. 철을 타려 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부모님이 꾸중이여. 그렇죠. 이요 이요. 그렇죠. 거기서 징징대면 안 돼요. 그 개면조 하나도 섞여서 그런 음이 꺾고 그런 음이 아니에요. 이건 떠서 갔다가 그러니까 외갓집목으로 갔다가 본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떠야지요. 슬픈 거다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저를 다려 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시작. 저를 달려 가자 허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허니. 여기서 이제 서름이 나오죠. 저를 두고 가자 언니.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음 그 처사에. 그 마음 그 처사에. 그 처사에. 그저 사이에 그저 사이에 자결 못해요. 자결이 얼마나 결연한데 그렇게 그냥 맹숭맹숭 갖고 자결하고 써? 행당 자결을 독하게 해야지. 시작. 행당 자결을 할 것이니.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롭구나. 사세가 난처롭구나. 그러죠. 난처롭구나. 그렇죠. 음악적으로 하세요. 몇 개 갖고 디굴디굴 하는 음이 아니에요. 여러 음들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음악적이잖아요. 선율이 화려하잖아요. 그렇게 가야지 음 몇 개로 뭉게뭉게 가지 말아요. 이렇게 판소리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삼음책이다, 매듬책이다 하는 그 논리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저기 하는 게 벌써 음이 여섯, 일곱 개씩 막 이렇게 음책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 좀 간단한 남도민요 삼음책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음이 화려합니까?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해줘야지. 사세가 난처롭구나. 사세가 난처롭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길 건던 줄 모르고. 그냥
저 어느 거를 주냐 문 저 어느 거를 당도하니 당도하니 그렇죠. 얼마나 극적인 대목입니까. 그러지요.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저기까지 안일이까지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세월을 보낼 적에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점잖으신 좋아요 도련님이 그렇지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이 없지만은 울음을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생각하니 좋아요 잖아 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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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이 짧아야 돼 흉중이 흉중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하염없는 서름이 하 소산한다 간장에서 소산한다 간장에서 간장에서 소산한다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두고 갈까? 아유, 그거 아니야. 두고 갈까? 다려 갈까? 여기 이제 이도령의 고민. 두고 갈까? 툭 떨어뜨려야지. 두고 갈까? 다려 갈까? 뒤에 것은 하서러니 울어볼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그렇죠. 앞에하고 뒤하고 선율이 확연히 달라야 돼요. 뒤에 거 따라서 앞에 거 가면 안 돼. 두고 갈까 두고 갈까 다려 갈까 아시다. 두고 갈까 다려 갈까 두 분자 뒤에는 다르지. 하서러니 울어볼까 하서러니 저를 다려가자 허니
저를 가려 가자 허니. 또 거기서 그렇게 하네. 왜 이렇게 자꾸 개맨으로 내려고 올라오고 하지만 저를 가려 가자 허니.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일관성 있게 유지하라고. 저를 다려 가자 허니. 저를 다려 가자 허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허니. 여기서 개면이 나와요. 시작. 저를 두고 가자 허니. 그 마음 그 천사에. 그 마음 그 천사에. 흥당 자결을 할 것이니. 여기서 잘해줘야 돼. 응당 자결을 자결. 요런 뭐 이상한 그걸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지가 저지 말고. 응당 자결을 결연하게 그렇게 좀 하고 음악적으로 좀 해. 시작. 응당 자결.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롭구나. 사세가 난처롭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길 건던 줄 모르고. 그냥 문천을 당도하니. 그냥 문천을 당도하니.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음악적이야. 음악적이고 선율이 화려하고. 자, 이제 남도민요 우리가 저 진도 아리랑 하던 그 음계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음계보다 훨씬 많은 음들이 중요한 음으로 쓰이면서 다 그 기능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상음 체계로 따라띠라 띠띠띠 요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이 얼마나 그 선율을 가는 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려서 하셔야 돼요. 예. 봉수 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